안녕하세요. 랭보 역할의 윤소입니다. 모음들. A는 검정, E는 하양, I는 빨강, U는 초록, O는 파랑. 모음들이여. 나는 언젠가 말하리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A. 지독한 악취주의에서 윙윙대는 번쩍이는 파리떼의 털투성이 검정 코르셋. 어둠의 만, E. 안개와 천막의 순결. 당당한 빙하들의 창, 하얀 왕들, 사냥화들의 떨림. I, 자줏빛 옷감, 포한 피, 분노 혹은 속죄하려는 도치 속의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 U, 순한 주기들, 진한 초록 바다의 신성한 일렁임,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방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학구적인 넓은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오, 낯설은 쇳소리로 가득 찬 최후의 나팔. 다채로운 세계와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침묵. 오, 오메가여. 그이 눈의 보랏빛 광선이여. 윤수호 배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우님을 이렇게 쉽게 내려보낼 수는 없죠, 네, 저희가 빨리 저희가. 나왔습니다. 잠시 모셔볼게요. 몸들 넘버로만 부르다가 낭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기분이? 저희가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이 그대로 뮤지컬 넘버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글자 하나하나 다 똑같이 있진 않지만 노래 안에서 부르다가 이렇게 또 읽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입니다. 네. 목소리가 좋으셔서 A는 I는 이러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좋아하는 다른 넘버가 있다면 어떤 곡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공연 랭보 안에 랭보가 쓴 시도 나오지만 베를린느의 시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있는 초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초록이란 아주 좋은 시를 또 멋진 넘버로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조금 뒤에 들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조금 뒤를 저희가 기약하면서 윤소호 배우님은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